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유아와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성동구에 대형 차량을 개조한 이동형 안전체험관이 등장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소화기 호스를 움켜잡고 불 끄는 법을 배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연출된 화재 상황에 선생님과 함께 탈출법도 배웁니다.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지진 체험. 사정없이 흔들리는 가상의 가정집에서 몸을 웅크려 안전 요령을 몸으로 체득합니다.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동형 안전체험관입니다. 평소 저희 아이들 이런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 효과도 좋고요. 지난 2015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대응 교육장인 생명안전 배움터를 개관한 성동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안전 배움터에서의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동형 안전체험관을 궁리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담당하고 성동구 의용소방대가 진행을 돕습니다. 코로나19로 안전교육이 어려워진 우리 보육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그다음에 소화기, 화재 대피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멀리 가지 않고 보육시설 앞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도 신청순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